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해양방송 CCTV입니다. 북상하는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화요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강풍이 불겠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조업이나 항해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CCTV 보겠습니다. 수평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무가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항 CCTV입니다. 해운대와는 달리 비교적 맑은 날씨가 눈에 띕니다. 파고 0.3m로 물결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 초속 2m로 나뭇잎 살랑거릴 정도의 바람 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 모슬포항 CCTV 살펴보겠습니다. 특보와는 달리 CCTV에서의 모슬포항은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 많은 날씨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비 소식 있으니까요.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입니다. 오후 시간대 고조 살펴보시면요. 군산 오후 3시 58분경 610cm, 인천 오후 5시 45분경 799cm가량 보이겠습니다. 오늘 침수 가능 지역도 있겠는데요. 인천과 마산, 성산포 세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병풍도 북측은 오전 11시 12분경에 1.4노트로 최강 유속 나타나겠고요. 이후 오후 2시 17분경 유속이 느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